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제 쇠락하게 되면은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참 우리 이웃에 있는 일본이란 나라하고는 우리가 참 애정이 교차하지만 그래도 아시아에서 여러분들 그 제국시대주의가 풍미하던 시대에 유일하게 근대화의 자력으로 성공한 나라지 않습니까? 똑똑한 지도자를 뒀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서구의 선진 여름 기술과 학문과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일본이 참 아시아 국가에서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했고 그거를 바로 여러분들 지근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의해서 병탐이 되는 그런 아픔은 있었지만 이후에 한국이 해방 이후에 일본의 성장 모델이라든지 일본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세우는데 크게 도움이 됐지 않습니까?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본이 지금 가고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예,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는 너무나 쉽게 예상이 가능한 거죠. 예. 별다른 학식이 없더라도 오늘 다행히 여러분들 어떤 분의 글을 만났는가 하니까 연변 부근에 조선족으로 태어나가지고 조선족이 여러분도 운영하는 그런 아마 신문이 흑룡관 신문에 기자를 지냈다가 일본에 유학해가지고 일본의 교수가 된 분 1959년생이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을 다 아는 거죠. 이분이 여러분들 기고한 내용이 월간 조선에 실렸습니다. 4월호에 일본은 쇠퇴하고 있는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방인구 과수화 등의 문제를 다른 나라보다 20년 빨리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의 서성인 겁니다. 그 나라를 보게 되면은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않아야 될지 그대로 나온 거죠. 본인이 아마 1987년도에 일본에 유학을 온 모양입니다. 베이징에서 도쿄까지 편도 항공권은 당시 인민피로 약 800위안, 기자였던 필자 월급의 15배에 달했고 배편을 이용한 60위안, 하얼빈에서 상하이까지 가는 열차표 값을 합쳐도 항공편의 10분의 1 정도면 됐다. 1987년이었고 제가 일본에 잠시 체류했던 것이 1990년이었습니다. 한참 일본의 버블이 여러분들 꺼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일본이 굉장히 역동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때 중국의 대학생 졸업생 월급이 초봉이 45위안이었고 1년 후 정식 공무원 편제로 편입되면 58위안, 4명 정도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반 공무원의 월급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저녁 한 끼 먹을 돈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참 일본이 잘 나갔죠. 2010년인가 2010년 그 전후에 2015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일본을 가서 제가 좀 놀랬죠. 야,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활력을 잃어버렸을까. 한 15년 만에 갔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일본은 무엇이든 최고였던 시절. 그때 일본은 무엇이든 최고였다. 1987년 무렵입니다. 도쿄 도심 번화가 긴자의 땅값은 말 그대로 금값이었고 1제곱미터 가격이 1억 엔이라 하는 곳도 있었고 일본의 부동산 회사들은 미국 뉴욕의 상징인 록펠러 빌딩을 매입하고 한국 돈으로 수천억짜리 명화를 끄리낌없이 사들이고 있었다. 성장하는 국가의 모습이죠.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오늘의 일본은 어떤가. 변한 것이 거의 없다. 자판기에서 떨어지는 음료수 가격이 80엔에서 110엔 정도 오르긴 했지만 시급은 거의 변화가 없다.
아직도 아르바이트생들은 시간당 1,000엔 정도를 받는다. 직장인의 연봉도 30년간 거의 오르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일반 직장인의 월급이 200배 올랐다. 상하이 텔레비전에서 비디오를 이용한 필자의 친구는 연봉이 60만 위안입니다. 35년 전에 1,000배가 된다는 이야기다. 1990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상하이를 방문한 필자가 친구들 발값을 냈지만 2000년 들어서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성장이 정체가 된 겁니다. 완전히. 완전히 그렇게 성장이 정체가 된 거죠. 이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국이 갈 길이고 훨씬 심하게 겪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원래 가난한 직장에 든 PD 친구는 1990년대 후반에는 독일이 상하이 생산한 폭스바겐 승용차를 타다가 2000년에는 일본제 렉스로 바뀌었고 요즘에는 자기는 벤츠를 탤런트인 그의 아내는 폴쉐를 탄다. 딸아이와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그들은 1990년대만 해도 방송국에서 분배받은 좁고 낡은 아파트에 살았지만 지금은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 부동산 붐이 일어날 때 대출로 사놓은 집이 수십 배나 올라 큰 부자가 된 것이다.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이 교수님의 친한 친구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자가 상하이나 베이징에 수두룩하다. 특히 필자와 교류하고 있는 기자생활을 했던 친구들이나 국가기관 직원, 대학 교수들 가운데 정부에 인맥 있고 정보에 빠른 친구들은 예외 없이 큰 재산을 갖고 있다. 일본의 대학 교수로 생활해온 필자에게는 이런 행운은 없었다. 필자가 일본에 26년 전에 산 집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다. 월급은 20년 동안 오르지 않았다. 대학 교수는 나이와 근무 연한에 따라 연봉이 조금씩 오르는데 이 관리를 깨고 월급을 큰 폭으로 올린 적은 없다. 일본인들은 35년 동안 수입은 거의 오르지 않았고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이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다. 일본의 생활은 이 시기를 전문가들은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한다. 노구치 교수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일본의 1인당 명목 GDP는 422만엔에서 428만엔으로 증가했다. 일본인들의 수입이 20년 동안 1.4%만 증가했다는 뜻이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 아, 일본은 하고 우리는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라가. 그래도 이 나라는 뭐 내수가 1억 명 이상 정도 되니까 자기들끼리 또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죠. 아껴 쓰면서. 뭐 쉐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분 말씀은 그냥 다른 나라보다 20년 빨리 문제를 안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987년도에 일본에 유학 온 흥룡강 신문을 기자로 계셨으니까 아마 연변 출신 같습니다. 연변의 조선족으로서 일본에서 이제 교수가 된 분이죠. 1959년생이니까 우리나라 한 63세 정도가 됐겠네요. 성장하는 국가하고 성장하지 않는 국가의 개인이 한 평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이 이런 펼쳐지는 걸 우리한테 아주 그냥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도 소피아 롤렌 같은 사람들이 활동해 1960년대에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역동적이었습니다. 전후에 다음에 고도 성장을 할 때니까. 그러나 뭐 그것이 다시 또 고령화가 되게 되면 거대한 국가 부채에 이름 짓눌리고 해서 그냥 나라가 서서히 그냥 정체되기 시작하는 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